사과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황세란입니다. 이번엔 사과식초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심혈관계에 도움이 되고 풍부한 사과사는 그 해독력으로 인체 정화를 돕고 소화작용에 탁월하죠. 또 면역력 강화는 물론이고 항혈당 작용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유인균 발효 사과식초가 아주 진하고 고급지게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건강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식초 만들기 재료입니다. 사과 1.5kg, 원당 유인균 천일염이 필요합니다. 또 사과 씨앗을 빼줘야 합니다. 사과 씨앗에는 약간의 독이 있기 때문이죠. 또 사과는 즙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잘 갈아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강판에 갈아서 마중즙을 만들어 둡니다. 나머지 사과는 갈 수 있게 썰어 두세요. 자, 만들어준 마중즙을 넣고 사과를 갈아줍니다. 자, 브랜딩한 사과를 볼에 부어요. 원당, 유인균, 천일염을 섞어두세요. 이건 미리 섞어두시면 됩니다. 자, 브랜딩한 사과에 유인균이 들어간 당을 넣고 손으로 저렇게 또 섞어주세요. 발효병에 붓고 발효 시작하시면 됩니다. 발효 온도는 30도에서 37도인데요. 37도로 발효하시면 더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달 정도를 하면은 유인균 발효 사과주가 나옵니다. 유인균 발효 사과주에서 사과 식초 발효까지 살펴볼게요. 자, 사과 식초 초가 나오기까지입니다. 사과주를 분리해야 되겠죠? 한 달 정도 숙성시킨 거죠. 채망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건더기와 술을 분리합니다. 채망에다가 저렇게 사과주를 올려두시면은 사과주는 아래로 떨어지고 건더기는 남습니다. 건더기는 좀 더 발효시켜서 냉장고에 두고 두부 넣고 갈아도 되고요. 또 우유 넣고 함께 갈아서 드시면 새콤하니 또 섬유질이 많아서 좋습니다. 자, 분리를 다 했습니다. 사과주 드셔도 돼요. 맛있으니까요. 발효 사과주잖아요. 자, 저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요. 병에 부어줍니다. 혹시 여러분 항아리 있으면 부으셔도 되고요. 저는 발효병에 부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덮개, 공기의 출입이 가능한 덮개를 덮어주셔야 돼요. 자, 저렇게 하셔야지만이 깨끗하고 맛있는 사과식초가 만들어집니다. 자, 사과식초로 가기 위한 준비 끝. 자, 사과가 술이 되고 사과식초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사과식초가 익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사과술이죠, 아직은. 자, 초산 발효를 위해서 공기를 주입해야 돼요. 매일 저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매일 저으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서 잘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저어주시는 게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발효란 기다림의 과정이죠. 저렇게 해서 매일 저어주시고요. 사과식초 약 60일 경과한 겁니다. 한 1cm 줄은 것 같아요. 또 이건 90일 경과인데요. 2cm 줄었고요. 초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요. 초막을 걷어내셔야 돼요. 발견 즉시 빼내셔야 됩니다. 맛있는 영양소, 당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걷어내세요. 자, 사과식초 발효 약 150일 경과했습니다. 2cm 이상이 줄었어요. 이건 180일 경과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내려갔습니다. 총 산도가 6에서 8이 되면 완료입니다. 저희는 7.5가 됐어요. 자, 완성된 사과죽 900ml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알코올이 날아가요. 그리고 덩달아서 수분도 날아갑니다. 자, 900ml가 600ml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줄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사과 식초가 되어가는 과정인데요. 사과주에서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변했고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정 사과 식초를 한번 볼게요. 농축 사과 가즙 5%, 사과 에센스입니다. 합성 착향료죠. 결정 구연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주정 정제수 사과즙 구연산 감미료 있으면 됩니다. 정제수에 주정 알코올을 첨가합니다. 자, 그리고 사과 즙을 전체량의 5%를 첨가하면 됩니다. 1리터에 50ml 하면 되겠죠. 자, 이건 구연산과 감미료 첨가해서 저렇게 저어 녹여서 3일에서 5일 정도 발효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발효병에 붓습니다. 3일에서 5일이면 발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래도 발효죠, 발효는. 자, 이것도 술이니까요. 덮개를 저렇게 덮고 발효해 줍니다. 주정 사과식초 3일 만에 뚝딱 완성했습니다. 자, 유인균 발효 사과식초와 주정 사과식초입니다. 사실은 비교를 거부합니다. 사과하세요. 유인균 발효 사과식초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